여러분, 안녕하세요. 취미는 다육입니다. 김장의 아이들은 이렇게 예쁘게 지금도 잘 있답니다. 제가 지난 주말에 수원 콘서트 다녀왔잖아요. 그래서 그 수원 콘서트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. 왜냐하면 그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글쎄 그 수원 콘서트 세 번을 다 보게 됐잖아요. 수원 콘서트 세 번을 다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? 제 경험담을 간단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얘는 벤바디스예요. 자, 지금 벤바디스 이 아이는 여기에 가득 차서 이렇게 못 나가고 쭈굴탱이가 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 얘가 블루 서프라이즈 금인데요. 새가 쪼아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. 뭐 많죠. 심으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? 그 미스트롯 3에 보니까 수빙수님 있죠. 그 생선 그회 뜨시면서 노래하시던데 저는 다육이를 심으면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. 과연 잘 될까요? 여기는 제가 사용하는 흙세 가지. 얘는 물빠짐이 좋게 하는 배수토이고요. 그리고 여기는 비빔밥, 영양 비빔밥이에요. 영양 비빔밥 배합토. 마지막 마감토입니다. 그래서 요세 가지 흙이 필요해요. 그래서 세 가지 흙을 제 책상 위에다가 이렇게 놓고서는 분갈이를 요 자리에서 합니다. 자, 제가 하이터치를 하기 위해서 세 번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가게 됐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먼저 이제 토요일 1시 공연을 갔어요. 1층에 좋은 자리였어요. 그래서 너무 가까이에서 아주 완전히 잘 봤습니다. 거기서 완전 반한 것은 그 노래, 나만의 여인이요. 완전히 댄스를 업그레이드로 완성해가지고 춤추면서 부르는데 제가 완전히 하트 뿅뿅 아주 뿅 갔습니다. 진짜 너무 뿅 갔어요. 그렇지 않아도 뿅 갔는데 더뿅 가서 큰일 났습니다.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제가 중간에 떡볶이를 먹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6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. 6시 공연은 2층에서 봤는데, 2층에서 그 나만의 여인 춤추면서 노래하는 거 보니까 또 색다른 멋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연을 다 봤으면 집에를 가야 되잖아요. 제가 집이 대전이니까 이제 대전을 내려가야 되는데. 퇴근길을 보고 싶지만 퇴근길을 보면 대전 가는 마스터를 놓치기 때문에 이제 퇴근길도 못 보고 그냥 나왔어요. 수원역에서 대전역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데요. 다행히 아는 언니를 만났어요. 그 아는 언니가 차를 가져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언니 차를 타고 고맙게 집에 왔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또 정신없이 이제 또 갔습니다. 기차를 타고 수원역까지 가서 이제 또 이제 택시를 타고 수원에 이제 경희대학교로 갔어요. 근데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. 근데 이제 거기에 아는 엔돌핀들을 만났는데요. 지연님이 아직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뭐 그럼 지금 여기서 기다리면 출근길 볼수 있겠네요. 해가지고
앞에서 기다렸어요. 그래서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, 정말 지호님이 나타난 거예요. 지호님 차가. 그래가지고, 정말, 횡재를 했죠. 출근길, 저는 이제 멀리서 사니까 출근길은 거의 못 보거든요. 근데 그날은 정말, 어우, 행운이에요. 출근길을 본 거예요. 일요일 공연은 1시에 했잖아요. 하이터치도 그날 있다고 했고, 그래서 이제 그게 수원에서의 마지막 공연이니까 가수분들이 아주 그냥 끝까지 영혼의 끝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완전히 다 이제 공연을 탈탈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다 털어서 탈탈탈 털어서 공연을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. 하여튼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하이터치 시간이 됐습니다. 하이터치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두근두근두근 되는지 기다리는 시간도 설레고 하여튼 그냥 막 지나가면서 간단히 하이터치만 했어요. 그래도 저는 지연님한테 수고하셨다고 한마디 했습니다. 수원 콘서트 세 번을 다간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드리면서, 그 사이에 요 아이, 자, 블루 서프라이즈 금, 요 아이를 이렇게 다시 심었습니다. 여기를 보면은, 이렇게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요. 이 전체가 다. 그렇게 물이 들으려면 따뜻한 햇빛을 잘 받으면 얘가 이렇게 다 분홍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물이 들면 너무 예쁘거든요. 그리고 이렇게 요 보라색 화분하고도 잘 어울리겠죠. 어쩌다 보니까요. 첫 번째 코는 1층에서 보고, 두 번째 코는 2층에서 보고, 세 번째 코는 3층에서 보고 이렇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원 콘서트 다녀온 이야기랑 요 블루 서프라이즈 금 심은 이야기 했습니다. 이만 마칠게요.